넵! 안녕하세요.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이입니다. 제주도 모토캠핑 여행기 네 번째 우도편은 분량이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도 등대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네, 저 푸른 초원을 달리고 달려서 등대공원 마을 방목지에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마을 방목지인 게 말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진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벙커돔? 야영할 자리를 잡았으니 신속하게 세팅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후 여유를 즐기다가 위쪽엔 뭐가 있나 싶어서 등대공원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고개를 돌리니까 우도의 경치가 한눈에 딱! 저기 가운데 있는 네모난 게 상수원인가 본데 저쪽으로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상한 데로 왔죠. 이야, 고개를 돌리면은 뭐 제주도 저 성산 쪽에 저 우르들도 보이고.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뭐 비양도도 보이고 해안도로 우룩 보이고. 우도가 제주도 동쪽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동해바다가 아주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일출 보면 대박 멋있겠다. 거의 모든 방향의 경치가 너무 좋은 우도의 등대공원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길도 있었네.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야영 준비도 끝났고 경치 구경도 하고 왔으니까 이제 먹방 타임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마트에서 사온 곱창 육개장. 뭐 평소에 먹는 내장탕이랑 별 맛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술안주로 청양고추 골뱅이. 일단 골뱅이 기본의 짭짜름한 베이스에 청양고추 향이 나와있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도 충분히 먹을만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황정쌀 바베큐. 이 동그란 번개탄 모양의 숯이 화롯대 사이즈랑 딱 맞아가지고 딱 알맞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야영하는 곳 바로 뒤에는 저렇게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요. 여기서 고개를 조금만 더 돌리면은 이렇게 일몰이 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한 바퀴 싹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제주도에서의 네 번째 날 해가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성산방에 야경도 볼만하고 등대가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게 놀았으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 잘 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소형섬에서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너무 잠을 자버렸네요. 슬슬 나가봅시다. 자, 이제 일어났어요. 아침밥을 먹어봅시다. 오늘 아침은 스팸을 구워가지고 라면에 투하. 이게 그냥 스팸을 라면에 넣어보는 것보다 프라이팬 한번 구워서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침밥도 다 먹었겠다. 슬슬 짐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래도 예의상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다 챙겨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으아, 드디어 우주에서의 하루를 잘 보내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그냥 나가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둘레길을 한번 타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멀티포포즈답게 어느정도 인도길은 잘 올라와주네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라. 근데 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경사도 너무 높고. 진짜 위험할 것 같아서 중간에 올라가다 포기. 무거운 바이크에 무거운 짐을 후진으로 유턴해가지고 올라왔던 게 옆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와, 경치 미쳤다. 와, 졸라 재밌어. 또 해봐야지. 우와, 이게 산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덜덜덜덜 떨리고 무서운 그 재미가 있어요. 이러다 오프로드 타러 간다고 하는 건지 몰라. 제주도 여행기 네 번째 우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